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채왕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은 2010년대 중반부터 간부 비율을 늘려가지고 전문화 군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최근에는 간부 충원율마저도 대부분 미달이 나는 상황이라가지고 병사는 병사대로 부족하고 간부는 간부대로 부족한 총체적인 난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중이죠. 보채왕 채널의 예상대로라면은 우리나라는 8년 정도가 지나면은 한국 군의 인력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는 처지에 처할 것이고 앞으로는 외국 군대나 용병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국군이 멸망 카운트다운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제가 만약에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하면은 러시아군처럼 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군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8년 뒤가 지나면은 우리가 북진했을 때 러시아군과 같은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데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득권층이 안보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층은 MZ세대 20, 30대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니들이 안보에 무관심하다 이러지만 정작 지금 나오는 정책들 보면은 그들 자체가 오히려 우리보다 안보에 너무나도 무관심하더군요. 자 일단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게 안보 분야입니다. 군대 갈 사람이 줄어드니까. 21세기 들어서 우리는 저출산 기조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고 정책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좌우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칼을 빼든 적도 없었습니다.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적도 없고요. 20년 동안 300조 원이라는 돈을 저출산 해결에 썼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300조 원이면은 이지스함을 200척 뽑는 돈이에요. 미국보다 많이 뽑을 수도 있어. 그럼 300조 원이 넘는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정치권에 아부하는 여성단체들, 기업들, 강사들 손에 쥐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정작 돈을 300조 원이나 썼는데 정작 애 낳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를 받았다고 체감 안 되는 거야. 성인지 감수성 교육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예죠. 쓸데없이 예산 쓰는 거. 아니 단순히 고딩 엄마만 봐봐요. 애 낳고 대부분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차라리 300조 원이라는 돈을 허경영이 주장했던 것처럼 애 낳으면 얼마씩 주는 걸로 돈으로 줬으면은 적어도 출산율 0.6이라는 파국을 맞이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병사들은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수급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럼 간부 수급은 잘 되느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뭐 획기적인 모병책이 나왔나요? 아니잖아. 간부의 처우 에선 항상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군인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보여주기식으로 생색을 많이 낼 수 있는 병사들의 처우만 개선을 해줬다는 게 문제죠. 병 월급 계속 오르잖아요. 처우도 계속 좋아지잖아요. 물론 병 처우가 개선되고 월급 많이 주는 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간부들의 월급은 물가 상승률에 비교해도 이건 오른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고 심지어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시간 200시간 일해도 뭐 꼴랑 35시간만 인정해서 주잖아. 완전 열정페이 노예지 그게. 자기들이 군대 와가지고 상대적 박살감 느끼면 안 되잖아. 간부도 올려줘야지. 지금 2023년 간부 급여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별 보면서 출근해가지고 별 보면서 퇴근하는데 이 돈 받고 일하고 싶어요? 야 이거 받고 일하니 그냥 편돌이 뛰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아. 심지어 딸배뛰잖아요? 웬만한 중령 대령급 연봉도 가능해요. 우리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했지 병사들만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 많은 수가 병으로 군대를 갈 거니까 그래서 그걸 체감시켜주기 위해서 병 복무 환경과 급여만 개선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간부의 처우 개선은 항상 이 논리로 밀렸습니다. 병사들은 의무적으로 온 거지만 너희는 선택해서 온 거다. 네가 선택한 군대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자 간부도 사람입니다. 이런 대우받고 버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들 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간부로 군에 갈 자원들 지금 학군단 다 탈주하고 있잖아. 응 안 가. 안 가면 돼. 나 그냥 18개월 병으로 복무하고 간부 안 갈 거야 이러고 있잖아 다들. 그렇다고 사명감과 명예 보람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전역 후 진로에 대해서 뭔가 점 있느냐? 없어요. 군 간부 우대 전형 그런 거 많이 없어졌고요.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군 생활하면 대우라도 좋아?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닦고 이제는 병들 케어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대가리 총 맞지 않는 한 군대 간부 왜 하냐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군 간부 하자면 완전 M생 흡수절어가지고 그냥 군에 말뚝박지 않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 그런 상황 아니면은 갈 일이 없다고. 애국심? 사명감? 그냥 선배들 하는 얘기만 들어보세요. 국회 간첩만 안 되면 다행이야.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우리 틀딱들은 뭐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 오지게 많이 필요한 항공모함 하겠대. 뭘 믿고? 2020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락다운 걸려가지고 많은 회사들도 망하고 가게도 문 닫고 그래서 취업문이 좁아졌을 때 그때 잠깐 해군 간부 충원율이 100%를 넘었거든. 그것 발로 그거 믿고 한다는 건데 정작 못 해먹겠다고 전역한 사람들은 전역률이
10%예요 지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완전 미달랐지. 근데도 항모하겠대. 너 말고 간부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아니 국방부 높으신 분들도 비슷해요. 뭐 전군 간부와 전문화군대 만들겠다 하더니만 2023년 현재 저출산 문제와 간부 충원율 문제 이거 어떻게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현역 판정률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한 6-7번 찍힌 것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결책은 있느냐? 없어요. 뭐 군가산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재 군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 헌정상 다시 살려내는 게 불가능이라고. 뭐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겠다고? 뭐 잡을 방법도 없을 뿐더러 골든타임도 지나갔고 뭐 외계인이 갑자기 한국이 불쌍해져가지고 내가 돈이든 자원이든 커져가지고 출산율 정상으로 돌리기에 내가 도와줄게 해도 지금 당장부터 정책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이거 효과 보려면은 30년이 걸린다고. 아니 태어나자마자 응애 나 애기 군인 하면서 소극열 한 번 들어가가지고 훈련병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애들이 커가지고 군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아니 병력 부족이랑 간부 부족 문제를 갖다가 현역 판정률 증가시켜가지고 대응하겠다고는 틀딱들한테 뭘 바래 도대체. 그리고 당장 간부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도 이거 답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리자면은 우리 직업 군인들을 선택한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봐야 돼요. 직업 군인들은 안정적이지도 않아. 심지어 계급 정년 있잖아. 부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 안 되면은 하사 연장 두 번 하고 나서 나가야 된다고. 근데 왜 하겠어? 돈도 적게 주는데? 바로 직업으로 인한 보람,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생활적인 부분, 급여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거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업적인 만족감과 보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보더라도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지금 현재 틀딱들이 초급 간부들한테 하는 행위를 보세요. 보람 느끼게 생겼어요? 대놓고 너희는 노예니까 노예처럼 그냥 닥치고 열정페이하고 군인하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요즘 세대 사명감 못 느껴요. 보람도 못 느끼고. 그래서 다 탈주하는 거예요. 다 직업군인 안 한다 그러고. 보청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었습니다. 무려 150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무슨 설문조사였냐면은 지금 당장 월급 500 준다고 하면은 군대 가시겠습니까? 50%의 사람이 500조도 안 간다 그래. 초급 간부 월급 500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라고. 비현실적인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가겠냐 안 가겠냐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안 간다 그랬다고. 이거는 돈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군이 직업적인 만족감과 보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돈 많이 줘도 안 가 이거예요. 틀딱들은 그거 보고 그러더라고. 요즘 MZ세대가 말이야 돈만 밝혀가지고 이것들이 안 되겠어.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보람을 느낄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는데 이젠 돈까지 안 주니까 안 가는 거라니까. 국가가 대놓고 초급 간부들을 노예 취급하는데 노예의 사명감이 어딨고 보람이 어딨고 명예가 어딨어요. 니네 미국 가가지고 흑인들한테 조상님 노예이던 시절에 보람을 느끼냐고 물어보세요. 총만 하면 좀 다행이지. 이렇게 멘탈적인 것들을 충족을 전혀 못 시켜주는데 돈까지 안 주고 대우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돈을 적게 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 이전에 군 지휘부가 정부가 젊은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만 젊은 층의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아 군에 들어가도 내가 충분히 자아실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믿고 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취할 만한 위인들이었으면 지금까지 오진 않겠지.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